김강선 선수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네. 이것도 시작이 됐고요. 페이지를 지금 마효가 준비해요. 골밑 이승현 놓쳤어요. 공격권 KCC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자 둘이 오리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유노트가 상당히 다양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한번 그 경기를 보면서 한번 즐기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마리오 이정현 빼줬고요. 마리오 정면에서 3포인트 정확합니다. 슈퍼 마리오를 조심해야 되는데 마리오 선수가 착취시 들어가게 되면 그날 상당히 무서운 선수로 변모한단 말이죠. 페이지 쪽 계속 외곽인데요. 여기서 파울. 김강선이 코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25-16 안양이 아직도 6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자, 지금 그 오리온이 1쿼터도 네. 그렇지만은 지금 2쿼터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경기 자체를 아주 수월하게 저 시즌 초반처럼 그렇게까지 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정현과 양희종이 있었는데요. 아, 이정현 선수의 파울 시작하네요. 다행히도 김강선 일어났고요. 페인트 쪽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터치아웃. 지금 그 1쿼터의 막판에 특유의 그 KGC의 더블팀 수비가 성공을 했는데 지금 코너 쪽에 볼을 줄 때 그 오리온 선수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코너나 윈쪽에서는 지금 그 KGC가 더블팀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예측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쓸 수 없는데 뭔가 지금 잘 안 풀린다는 얘긴데요. 이승현 페인즈 정면에서 점퍼 성공. 네. 제가 봐서는 페인즈 오랜만에 나왔지만 그래도 본인 할 건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몸이 좀 가냘프지 않습니까? 네, 마치기죠. 박찬이 들어갈 때 파울. 헐령의 파울입니다. 네, 이것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리온은 허일영 선수의 3점슛 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오리온의 멤버로 봤을 때는 국내 슈터는 허일영 혼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리오 양희종이 던지네요. 양희종이 터집니다. 네. 양희종 선수까지 터지면은 참 오늘 오리온이 수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김강선이고요. 탑으로 헤인즈. 헤인즈 들어가지 않고 로드 리바운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리오가 맞게 되면 헤인즈 바깥에 있을 때 리바운드는 로드 몫이에요. 그렇죠. 박찬이 다시 한번 양희종에게. 이정현, 이정현이 3포인트. 여기서 이만큼 오리온도 속공을 좀 밀어야 되거든요. 공격 템포를 빨리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페인 쪽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됐고 허일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롤 선수가 가드를 보려고 그러나요? 탑까지 나와서 찰스로드. 로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의욕은 있는데 좀 팀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지점,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잭슨. 양정의 파울.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조 잭슨 선수도 볼이 키핑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안 그런 돼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조 잭슨 선수가 지금 그 두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그 제일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팀은 또 승리한 게 아니라 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드가 경고를 받은 것 같고요. 경고죠. 예. 10점 차. 헤인즈 내줬고요. 찬스인데요. 김강선
김광철이 살립니다. 자, 미들에서 지금 헨지가 저 역할을 상당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곽 쪽에서 3점 슈타들이 저 움직임만 잘 갖게 되면 상당히 쉬운 그 슛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리온의 오늘 첫 번째 외곽이 나왔고요. 네. 오리온은 지금 지역 바운드요. 마리오. 마리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오리온이 따냈습니다. 잭슨이 빠르게 달리고요. 잭슨 유리존이 더블 클러치 마리오의 블락. 일단은 그 KGC 모두도 블락이 좋지만 마리오 선수 블락이 좋은 선수란 말이죠. 마리오도 최고 능력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오련이 여기서 선수 교체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쵸. 조금 전 마려의 블럭이었고 문태정 선수가 당연히 늦지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구력이 있고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어려운 거를 타개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문태정 선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헤인즈. 아, 어렵게 성공합니다. 저 가겸돼서 저렇게 메이드 시켜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장전 타임 KT 신사공사. 점수는 이제 28-23, 5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오리온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태종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헤인즈와 문태종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찬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은 서로의 어떤 그 움직임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안다 그래요. 그렇죠. 네. 농구라는 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템포로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차선하는 게 아니고 네. 순간적인 움직임, 빨리 할 때와 천천히 할 때를 알고 움직이는 선수가 그만큼 움직임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다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의 선수가 한 팀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어떻게 잡았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공간인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포워드라인 쪽에서 움직임이 좋은 선수를 보게 되면 가드가 눈이 여러 개 달린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뭐가 나온 것처럼 딱 보이면 그게 컨비네이션이란 말이죠. 아 그때 바로 패스가 그렇죠. 볼이 이제 제타임에 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제타임에 볼이 들어간다는 것은 외곽슛 적중률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은 상당히 많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처음 드린 얘기 같은데 제가 박승기 의원과 워낙 중계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전에 현대전자 했을 때까요? 이수희 감독이 그렇죠. 이수희 감독과 같이 경기할 때 후배시잖아요, 확실히. 얄미로운 짓을 이수희 감독이 하셔가지고선 이번 경기 때는 볼 안 준다고 박수효 의원이 얘기하셨던데, 근데 그날 볼 제일 많이 줬다면서요? 안 줄 수가 없이 그런 거만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수희 선수는 그만큼 신장이 식으면서도 뭐 득점을 괜히 60점 하겠습니까? 그만큼 움직임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주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그렇죠. 패스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예. 이주희 선수가 들어오면 좀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임이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차트를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좀 요즘 프로리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움직임을 좀 스크린 이용해서 많이 하는 선수들이 그만큼 차트를 많이 잡을 수가 네. 있다는 얘기죠. 케이시의 공격 마리오 로드죠. 두 명 겹쳐있는 상태에서 로드 오른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짧았고요. 헤인즈 바깥으로 문태종. 문태종에게 양종이 딱 붙어 있고요. 네. 잭슨. 아, 투터치예요 지금은. 지금은 조 잭슨 선수도 마찬가지고 헤인즈 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단 본인 그 페네트레이션 이후에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문태종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문태종 선수가 아무리 움직여도 양의종이 너무 빨라요. 네. 마리오. 엔드라인에서 로드에게 준다는 것이 뒤로 흘렀고요. 양이 좀 들어가다가 막혔습니다. 네, 블락이죠. 아 지금 그 일단 아울렛 패스가 오리온도 빨리 나가줘야 속공간 연결이 되는데요. 헤인즈 정확합니다. 헤인즈 벌써 12점째예요. 저 손목은 황금 손목인가요? 참 스냅은 진짜 좋죠. 네. 더군다나 헤인즈는 포물선이 높은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케이시의 공격이 약간 주춤하는데요. 로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본인의 리바운드 올라가다가 뺏겼어요. 하지만 뒤에서 따냈고요. 박찬희 잭슨의 블록.
자, 오늘 로드가 인사이드에 들어가게 되면 좀 무리를 많이 하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인사이드 노리다가 마리오와 로드만 계속 공 잡고 있고 이정현 선수에게 찬스가 전혀 안 와요. 그렇죠. 일단은 그 마리오와 로드가 뛸 때는 두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곽에 이정현 선수 찬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마리오 들어갔고요. 돌아서면서 터닝슛. 안 됐고요. 리바운드 박찬희. 다시 한번 마리오. 다시 5점차 30대 25. 잭슨. 문태용 찬스 났어요. 안 들어가네요. 하인즈 마커 터치아웃. 공격권 KGC. 자, 지금 뭐 최승 감독이 이 선수 저 선수 써보지만 문태용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몸이 좀 안 풀린 상태인 것 같고요. 잭슨이 이번에 보긴 잘 봤는데요. 네. 박찬희가 던지네요.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오리온. 잭슨. 야, 로드 상대로 올라갔는데요. 아쉬운 공격. 반대로 역습하는 KGC. 또 던지나요? 네. 헤인즈 가로채기. 헤인즈가 여기서 로드 파울. 반칙이죠. 이런 게 헤인즈가 왜 영리한 선수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공간을 좀 두고 지금 볼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센터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서 있지만 말고 공을 잡으러 앞으로 나오면서 잡으라는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수비수를 커버를 해야 되겠죠. 네. 못 빠져나오게요. 지금 문태종 불어나갈 때 양중의 파울. 네. 이제 KGC는 팀 파울 4개 됐습니다. 잭슨, 헤인즈가 스크린 걸어줬고요. 헤인즈 왼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의 몸 그렇죠. 대고 샀어요. 힘이 아무래도 좀 쉬었기 때문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정현. 마리오 이번에 우측에서 성공. 그러니까 마리오 선수는 컨디션 좋을 때 보면은 거리에 관계없이 던지기 때문에 제가 그 중계를 하면서도 저 선수 던질 것 같다면 꼭 던지거든요. 터치아웃 공격권 노려. 그럼 마리오와 이정현이 쌍포가 터졌을 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본인이 좀 좋아하는 위치가 있어요. 뭐 좌측 사이드, 우측 사이드, 45도 아니면 정면. 근데 두 선수는 아무 데서나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포지션에 구애받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두 선수가 그 시대는 욕심이 많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찬스를 안 나더라도 좀 무리하더라도 슛을 던지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잠시 후에 또 저희들이 준비한 CG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리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KGC가 5라운드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턴오버가 많았고 페인트 동작점이 적었고 그러면서 순위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이거 지금 CG가 아주 중요한 CG인데요. 지금 페인트 전 득점이 없다는 것은 외곽 프레임 유지를 했고 외곽 프레임에서 그 저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리한 슛이 나오기 때문에 턴오버 나올 수 있어요. 턴오버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로드도 외곽 던지게 된다 그러면 마리오가 외곽이기 때문에 페인트 득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14경기 연속 2개 이상 성공을 3점을 했다는 얘기인데 7개 성공 한 경기에서요. 이것도 2위 기록. 한 경기에 혼자 15개 시도했 네. 한 팀이 15개 안 할 때도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11개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한 경기 때 그러니까 11개 실패했다는 얘기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1라운드 게 첫 게임에서 아마 리틀 선수가 저렇게 저 중계하면서 저 선수가 뭐지 한 얘기 있었거든요. 그날 뭐 한 무려 한 11개 이상을 던졌는데 거의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1라운드 치르면서 이제 각 팀의 그 외국인 선수를 평가할 때 그랬었어요.
KT의 블레이클리 참 잘 왔다라는 네. 얘기 많이 했었고 다들 리틀 저 친구는 뭐지? 하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냥 마리오는 아니었어요. 역시 제가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연습할 때 잘 들어간다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선수가 슛하구나 제가 그때 그 인식을 했죠. 한때는 케이지 씨도요, 뭐 중반에 시즌 중반에 얘기지만 마리오에 대한 교체도 검토를 안 했었던 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시 8점 차로 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잭슨. 잭슨 뒤로 빼줬고요. 이승현 봤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찬스는 잘 만들고 있는데 외곽이 안 터지네요. 오리온이요. 로드 나와줍니다. 오세근 또 던지겠는데요. 네. 마리오 안 들어왔고요. 로즈볼 파울. 지금 이정현 들어갔을 때 문태종의 파울이에요. 두 팀 오리온은 이제 팀 파울 두 번째. 자, KC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자, 지금 마리오 리틀 선수에 대해서 아마 김승현 감독이 상당히 무한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슈타들이 자꾸 슛을 그, 못 던지게 하게 되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 타임에 던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적중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그,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헤인즈라든가 잭슨이 이 쿼터에 들어가다가 페런트레이션 이후에 외곽 찬스를 봐주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문제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슛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찬스는 지금 그 오리온 잘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 자체는 안정성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결국 그 위치에 슈타들이 이제 배치돼서 터지게 되면 그게 경기에 이제 잘 풀려나는 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에런 고! 에런 헤인즈가 달리면 오리온도 그만큼 스피드가 붙고 승리가 많이 쌓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헤인즈의 부상은 오리온에게는 상당히 큰 악재였었습니다. 1차 부상이 이제 지난해 11월 25일 KC전에서 무릎 부상이었었고 이때 12경기 결정했는데 다시 돌아온 다음에 첫 경기에서 또 다쳤어요. 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전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 또 12경기 출장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SK전에서는 본인 혼자 그렇죠. 나간 거예요. 네. 보시면요, 이 KC전인데요. 앞에서 이제 헤인즈 넘어져 있잖아요. 이때, 네, 이때 무릎 부상. 네. 내려오는 착지 과정에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귀한 다음에 SK전에서 이건 혼자 넘어진 거죠. 지금 어제. 그러니까 선수들이 부상 당하는 선수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 여기서 완전히 네. 접질렀고요 또. 그러니까 몸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게임 체력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게 혼자 개연소하는 것과 게임을 뛰면서 체력 기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또 마리오가요. 코트가 너무 넓어요. 마리오 선수는. 지금 라인을 바꾸고 나갔어요. 네, 네. 라인을 바꾸고 던졌죠. 네, 슈터들이 가끔 가다가 특히나 우측 좌측 사이드 쪽에서 외곽 던질 때 라인 받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네. 잭슨이 헤인즈에게 헤인즈. 반대편 바꿔요. 문태종 이번에는 왼쪽. 외곽에 안 들어가네요. 아주 뒤쪽으로 흘렀고요. 최진수 들어와 있는 오리온 문태종 가볍게 네. 2점 성공. 그러니까 3점 슈타들이 예를 들어서 슛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슛을 찾을 수 있는 게 자유투나 아니면 짧은 미들샷이거든요. 최진수가 들어와 있는 오리온 골밑이고요. 지역 방어. 박찬희. 파울. 지금 같은 때 큰 네. 부상 나올 수 있어요. 예. 일단 중심을 잃었을 때 그 주위의 수비수라든지 그 선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큰 부상으로 예. 이어질 수가 있는데. 헤이즈 네. 파울이었고요. 자, 슛 동작으로 네, 인정이 됐기 때문에. 했죠. 지금 예. 그 오리온은 뒷받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슛 동작으로 인정을 했어요. 헤이즈는 왜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면 슛 동작은 아니었다. 네. 가장 첫 번째 자유투 성공. 그러니까 최윤수 감독도 지금 그 얘기예요. 슛 동작이 아닌데 왜 슛 동작으로 보느냐 라는 항의였고요. 박찬희 자유투 중에 모두 성공.
자, 이제 오리온도 한 번쯤 외곽에 터질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지오파워거든요. 헤인즈 사이드에서 성공합니다. 헤인즈 벌써 14점째. 양팀 독점에서 가장 많은 득점하고 있어요. 뭐 별로 한 것 같지 않았는데 그 득점은 14득점 했네요. 네. 이정현은 지금 계속 비어있어요. 우측 사이드 보시면요. 이정현 혼자 있어요. 박찬희. 이정현을 못 살려주는데요. 네. 잭슨 따라가는 3점이 안 나옵니다. 에어볼이 나오네요. 박찬희 빠르게 달려줬고요. 이정현 여기 빠른 찬스에서 안 됐어요. 뒤로 흐른 볼 오리온 잡았고요. 잭슨.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는 헤인즈 왼손. 헤인즈 주특기예요 이거는요. 저것은 파울 얻어내는 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일단 그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단체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저런 것은 여지없이 옛날에 다 메이드 시키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전에 같았으면 조금 더 골대 쪽으로 더 들어가서 가볍게 올려놓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든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거기에 못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라 보셨는데요. 근데 저것도 이제 몇 게임을 치르면서 중요한 게 오리온이 지금 정규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플레이오프가 가서 이제 제콘디션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자꾸 출장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익혀야 되겠죠. 헤인즈 두 번째 할점. 두 번째 할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리온 출신 감독이 잭슨 빼주네요. 네. 이현민 투입, 이승현 빼주고 장계석 투입. 잭슨 선수가 그렇게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4라운드 때는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있긴 네. 했어요. 예. 5점차 계속해서 지역방 오리온 탑으로 들어왔다가 외곽 나왔고요. 김기훈 들어오자마자 한방에 줍니다. 일단 김기훈 선수 투입한 거는 상대방이 지역방을 썼을 때 김기훈 선수가 놀기 좋거든요. 그만큼 시청각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최진수 쪽 안 들어가네요. 볼 지금 이정현과 1대1이었는데요 지금 또 실책. 마리오가 혼자 들어갑니다. 슈퍼 마리오인가요? 아, 김균이 옆에 있었는데 혼자 들어갔고요. 에런 헤인즈 봐줬어요. 최진수가 던집니다. 최진수 외곽. 요즘 뭐 최진수 선수는 저 상무에서 제대로 해서 상대 몸에 힘이 상대 붙어있는 상태죠. 로드 쪽 들어갈 때 장재석의 파울. 이제 팀 파울 4개 되는 오리온. 장재석 세 번째 파울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오리온도 그렇고 지금 KGC도 그렇고 두 팀에서 네 팀만 들어도 되겠죠 멤버 구성이.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KBL 12개 팀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김기현 좁은 공간 빠져나갔고 로드에게 골밑. 아, 블락이 나왔어요. 블락이 나왔어요. 들어가는 오색은 안 됐어요. 뒤로 전해볼 터치아웃. 공격권 KGC. 지금 로드가 장재석에게 블록을 당한 건가요? 근데 사실 중견 입장에서는 저런 장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외국인 선수로 갖다 국내 선수들이 블락한다. 그것은 역시 외국인 선수들이 KBL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그 국내 선수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들어가요. 김기현 다시 한번 정의연. 뒤로 넘어가면서 네. 공격권 오리온. 2쿼터 남은 시간 10.6초. 이제 5초. 이현민 던집니다. 성공합니다. 이현민. 아, 이현민 선수 또 발을 밟은 것 같은데요. 오. 마리오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반칙을 불었어요. 자, 그러면 저 김동영 심판이 지금 본부석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반칙을 불어서 3점 라인 밖에서 반칙을 불었거든요. 그럼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휘슬은 지금 김동영 심판이 확실하게 불었단 말이에요. 네. 헤인즈 파울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리오 리틀이 자유투 3개 던집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민 선수가 던진 다음에
다른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는 수비수의 발을 밟은 것 같은데 말이죠. 저것이 굉장히 그 부상이 큰 거거든요. 발을 밟았나요? 내려오면서. 근데 발을 밟고 그냥 넘어. 뭐... 보시죠.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발을 그러네요. 밟았죠. 그러니까 저게 다행히. 지금 이현민 선수가 바로 넘어져서 그 수비수가 발을 빼버리면 저게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마리오가 3천 원 바깥에 쳤을 때 지금 팔을 쳤다고 네. 판정이 됐어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헨지 선수가 마리오한테 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시간이 조절이 됐죠. 최승 감독이 또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나왔고요. 네. 지금 38대 35 3점 차인데 여기서 자유투 3개 맞으면 6점 차 될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시간은 2쿼터 0.5초고요. 마리오에게 자유투 3개.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지금 마리오 선수가 3점슛 던질 때나 자유투 던질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네. 볼의 회전도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짧은 것 같지만 들어가는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전력이 좋게 되면 저렇게 리밍만큼 티가 나지 않고 바로 그 지금 그 마리오 선수가 막 손가락으로 딱 해서 던지기 때문에 스냅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세 개 모두 성공. 마리오 리틀이 2쿼터에 11점을 넣어줬습니다. 계속해서 리드를 잡고 있는 안양 KGC 인삼공사. 점수 차이는 여전히 1쿼터 마지막과 같습니다. 40대 35, 6점 차. KGC가 앞서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KGC와 우리오나의 1, 2쿼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양체육관입니다.